그건 우리 탓이다. 셀럽파이브다 게스트로 출연한 KBS ETV 해피투게더사 이하 해투사 1월 3일 방송분이 얼떨결에 자기반성 방송이 됐다. 이날 혼자만 마법사 콘셉트가 아닌 마틸다 복장을 한 채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킨 새 MC 조윤희는 해투사 불을 괴롭히거나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시청률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괴롭히는 거다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은 그건 우리 탓 아니냐고 돌직구를 날렸고 조윤희는 알았다. 열심히 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와 함께 화면에는 열심히 하겠다 하는 제작진의 자막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같이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건 해투사분 내부의 책임이라며 셀프 디스한 유재석. 비록 지나가면서 하는 짧은 말이었지만 이 한마디가 시사하는 바는 무거웠다. KBS 대표 장수 토크 예능으로서 개편을 거듭해온 해투는 최근 들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재미로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시청률도 3-4%에 머물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게스트나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시선 등 외부적 요인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아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많고 탈 많았던 해투사 붙는 연말 시상식에서도 토크샤 부문 우수상, 조세호, 단 하나만을 건졌다. 이날 게스트 셀럽5가 등장하기 전 지난해 연말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유재석은 KBS 연예대상 토크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조세호를 언급했다. 유재석은 토크샤 부문이라는 게 의아했다며 의문을 드러냈고 전현무는 토크샤 부문으로 상을 받았는데 제일 약했다고 지적했다. 전현무도 수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종 실패했다. 냉철한 국민 MC 유재석이 현장에서 이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전현무는 유재석 씨가 현장에서 탈락이라고 한 게 너무 팩폭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유재석은 전현무가 후보에 오른 줄 몰랐다가 순간적으로 전현무를 봤는데 약간이었지만 순간 기대를 하더라. 그래서 바로 탈락이라 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에 전현무는 팩폭해서 KBS에서 활약이 없었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인정한 뒤 올해는 해투사 분가 됐든 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KBS에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바람을 전했다. 유재석은 유독 이날 방송에서 처불안석에 놓여 웃음을 자아냈다. 해투의 얼굴이자 최후의 생존자로서 과거 해투를 거쳐갔던 신봉선. 김신영의 뒤끝 장렬의 가시방석에 앉게 된 것. 앞서 해투는 개편의 일환으로 신봉선, 김신영을 비롯해 박명수, 박미선 등 MC들을 줄줄이 하차시켜 아쉬움을 남겼다. 유재석은 수없이 만난 이별 나도 힘들다고 5년 중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송은이는 유재석에게 그렇게 불편하시면 진행을 이 위에 앉아서 하라며 구세한 모서리, 이른바 속죄의 가시방석을 건넸고 마음의 짐을 내려놔. 개편이 다 그런 거지라며 위로하기도 했다. 또 신봉선과 김신영은 재치있게 굿 연기로 유재석 마음의 짐을 끌어내리려 했다. 이는 시청자들을 빵 터지게 하는 장면이었지만 오랫동안 해투를 지키고 있는 국민 MC 유재석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새해 해투의 자기반성은 개편 후에도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해투 사플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엔 주춤했지만 KBS에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전현무의 바람이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